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리빙쉘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아킬라 리빙쉘 텐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언박싱에서 피칭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아킬라의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루프와 플라이와 이너 텐트, 플로우와 그라운드 시트, 메인 폴과 업라이트 폴과 중량은 15kg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아킬라 언박싱인데 지금부터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대하고 텐트하고 자 내용품들은 전부 다 나왔고요. 피칭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가운데로 지르는 홀대거든요. 이 보시면 끝 부분에 요거 아주 여기를 잘 찍어서 이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텐트 피칭은 끝났고요. 루프하고 이너 텐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지금 텐트 피칭 끝났는데 개울동 리빙 셀이래요. 지금 여기 스쿠터 이것이 있어서 바람을 오는 좀 막아줄 것 같아요. 자, 루프하고 이제 루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까지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모습이 이게 앞에 확장되는 캐노피 쪽이고 캐노피하고 루프하고 다 올렸습니다. 텐트 피칭은 이제 외부는 끝났고 내부에 이너 텐트 이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이닝 룸으로 쓰셔야 되고 정면에 이런 큰 로고가 있는 쪽을 리빙 룸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 이제 방수도 깔았고요. 끌어주시면 되는데 이 앞뒤 방향을 보시면 천장에 발광계 두 개 있어요. 발광계 천장에 보면은 붉은색 고리가 있어요. 붉은 고리 양쪽에 있거든요. 저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걸어주고 나서 안쪽에 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너 텐트가 완성이 됩니다. 내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고리가 안에도 저기 팩에 후크가 있죠. 후크 저기 후크를 채우면은 바닥하고 연결이 되고요. 여기 그러면은 나머지는 거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저쪽에 안에 천정에 다 고리를 걸어놨죠. 천정에도 저렇게 고리를 걸면서 이 위치를 잡아줍니다. 저 이너 텐트 칠 때에 이게 텐트를 피칭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폴라리스라는 글자 오른쪽에 여기 작게 놓은 데가 이게 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폴라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빙룸이 이루어집니다. 천정에 환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2인이 쓰기에 딱 맞네요.